민족의 위대성과 강대성은 그 어떤 영토의 크기나 국민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 인민이 어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있으며 그 사상과 영도를 어떻게 자기들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가에 규정된다고 나는 확신성 있게 말하고 싶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엔 밝은 빛을 뿌리리라. 사모님, 사모님 정성도 지국하시지. 다카시 선생님 생일째 제삿날은 물론이고 조심하세요. 딸 사위 명복까지 빌어드리시느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저 우리 아이고 일만 잘 된다면야 더 바랄 게 없지. 이해나 안 오려나. 해가 지는데. 아이코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꼭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해보게. 네. 사모님, 전화를 안 받아요. 또 도서관에 잡혀 글을 쓰느라고 시간을 잊은 기지. 우리 산보삼아 쉬엄쉬엄 걸어가자고. 네. 아이코 선생님이 북조선에 대한 책을 쓰신다죠. 우리 영감이 북조선에 갔다 와서 탐방기를 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의 아버지 다카시 미노루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다녀온 지도 보구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늘날 조선은 복잡다단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리할리아 리할 수 없고 풀리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나라로 세계 고상에 우뚝 솟았다. 조선을 알고 싶어하는, 조선을 보고 싶어하는 세계의 관심과 호기심은 오늘 시대적 추세로 흐름으로 되고 있다. 나도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로서 세계가 그처럼 알고 싶어하는 미지의 세계를 파헤쳐보고 싶은 호기심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40년 전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대고 그처럼 격찬했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 대한 글이라고 볼 때 가장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자료들로 이 글을 쓰고 싶다. 하다면 40년 전 아버지가 다 보지 못한 조선에 대한 나의 이 글은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교 선생님, 저 선생님이 부탁하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들입니다. 고마워요. 네. 여보, 어쩐지 불안해요. 그때처럼 지금 아이고가 당신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네, 안 계시는데요. 네네, 신주쿠 해관에서요. 알겠습니다. 누군가? 주체사상연구소에서 아이코 선생님을. 왜? 내일 강연의 강사로 초빙한답니다. 며칠 전에 출연한 건 뭐고? 그건 사회과학자들의 무슨 연단 모임이고. 그래, 그랬지. 네.
지금 몇인데 아직까지. 여러분, 저를 일본 주체사상 연구 리사회가 주관하는 이 무대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홈페이지에 실린 남조선 대학생의 글 한 대목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불로 흥한 놈 불로 망한다. 미국이 북조선을 향해 핵주먹을 휘두르자 일본을 비롯한 연합세력이 함께 핵몽둥이를 들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박했다. 북조선에서 눈썹 하나 까딱 안더니 난데없이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왔다. 이게 뭐냐? 지금 백악관은 북조선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게 되었다고 야단이다.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이 된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불로 흥한 놈 불로 망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되었다. 참으로 이 말은 저 선생님의 강의는 항상 통석적이고 해학적이거든. 대신 논문에 쓴 글은 얼마나 예리하다고. 우리 일본은 물론 미국의 한다는 교수들도 선생님의 논평 앞에서 꼼짝 못한대. 하긴 둘이 살아온 새로 유명했던 다카시의 딸이라지. 그래. 주체 사상과 선군 정치, 세계가 보는 2009년의 조선이라는 이 무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선군 정치가 구현된 조선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이후 15년간 조선에서는 선군 정치로 복잡다단한 세계의 정치적 소용돌이의 흐름을 헤쳐왔습니다. 그럼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선이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도 끄떡 없이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자기 존엄을 지켜올 수 있은 것은 바로 선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민족 자주 정신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민족 자결을 담보하는 정치적 힘은 곧 군사력입니다. 초대국의 위협과 공갈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배짱도 강한 군사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다면 그 무엇이 조선에 이런 탐욕과 배짱을 불러올 수 있었는가? 핵, 미사일, 아니면 세계가 보는 2009년의 조선에서는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늙은이가 아직 기백이 넘치는군요. 나이는 한 80은 나 보이는데. 자네 다카시 미노루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 그 한때 북조선 탐방기를 써서 한국을 망신시켰던 부리사 나온새 말입니까? 그래, 그때 저 늙은이가 다카시 미노루가 있던 현대일보사 사장을 했지. 그 후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국회 대책위원장까지 하고. 아니 그럼 저 늙은이가 그 유명한 하세가워? 자네 한국대사관 참사로 군방 임명되다 보니 잘 모를 수 있지. 지금은 은퇴해서 골프나 치는 늙은이로 보이지만 실은 뒤에 숨은 일본 정계의 거물일세. 저 늙은이와 마주앉을 조용한 기회를 찾아봐. 알았습니다. 어르신. 아, 아이코가 강연에 출연했습니다. 아이코가 강연회에 출연했다? 그의 일거일동을 잘 감시하게. 언제 우리 뒤통수에 화살을 날릴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저 미국에 갔던 시계놀이가 오늘 도착한답니다. 뭐? 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방금 뉴욕 도쿄행 보잉 707이 하네다 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이코! 아이코! 여보! 잘 있었어? 네. 통신사에 알아보니 워싱턴 구문 날짜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갑자기 본사 기자로 소환 발령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딸 사울인 잘 있어요? 알진 않고요. 그럼 그 애는 지금 졸업시험 기간이어서 하바드에 그냥 남아있기로 해서 이제 한 반년 후이면 졸업 논문까지 발표하고 돌아올 거예요. 아니, 얼마나 번졌나 봐. 엊그제 미국에 간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됐군요. 어머니는 건강하오? 네, 매일 당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지요. 어머님도 참. 아이고. 미국 정세는 어때요? 참 과간이요. 금융경제 위기로 조자마다 아우성을 치는 판에 조선이 육자회담의 기본 정신인 9.19 공동성명을 미국이 난폭하게 위반한 것만큼 행동 대 행동으로 넘어간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 아비규환이요. 북조선 문제를 내놓으면 우리 기자들이 할 일이 없다니까. 그럼 북조선이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시계놀이, 난 결코 아버지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치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옳았는지 당신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아, 어서 오게.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잘 갔다 왔나? 예. 한국 대통령 특살세. 이 사람들이 글쎄 날더러 국회에 힘을 가해서 자기네들과 북조선 핵 제재 문제를 미국과 포조를 맞추게 해달라는만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도 아직 어르신이 일본 정계의 고물이 아니십니까? 뒤에 숨은 조종자라고 저희 대통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 사람이 우리는 기파. 아, 자네 잘 모르겠나? 글쎄. 자네가 외무성에 금방 들어왔을 때니까. 아, 그렇지. 다카시 미노루의 북조선 탐방기사로 떠들썩할 때. 다카시가 쓴 글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죄문을 낼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아, 한국 대사관의 서기관 현참배? 예, 지금은 대통령 특별보좌관실에 군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소? 미국에 가셨댔다지요. 단행간 일본 외무성에서 아세아 오세안주를 담당하여 활약해 오신 선생님에 대해선 우리 한국 외교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 부사무총장도 역임하셨지요. 당신 내가 우리 일본 외무성 인사계도 여해하고 있어? 우리야 북조선을 반대해서 싸우는 국제 공동전선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국제 공동전선? 그래, 현찬백 씨. 노라시계 놀이군. 앉게. This is VOA News.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조선의 핵무기 철폐로 되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발언에 행동 대 행동으로 넘어가겠다는 북조선의 대답이 오늘 평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오도해서 발표한 미국을 규탄하면서 조선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로 인한 핵 위협 때문에 산생된 것만큼 북조선의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며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총선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먼저 내놓지 않을 것이며 적대 관계를 그대로 두고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모든 핵 보유국들이 모여앉아 동시에 핵 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신뢰가 없는 행동을 한 것만큼 조선민주주민공화국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외 선언했습니다. 북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얻어맞았구만. 혹을 때려다가 도로 붙인 격이야.
항상 봐야 예리하거든. 배짱이 있고 뜻에 차단 말이야. 어르신, 그러게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북조선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보시오, 북조선이 선군 정치를 해서 핵보유국이 된 그 덕에 조선반도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떠드는 건 당신네 민심인 줄 아는데. 2년 전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을 진행한 후에 있은 북남 장관급 회담에서 북위 대표가 선군 덕에 미국이 북조선을 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안 터진다고 한 말이 기자들 때문에 인터넷으로 새어나가다 보니 그 말이 그렇게 한국 전 지역의 민심을 들었다 놓을 줄 몰랐지요. 그럼 전 여보, 여보, 너는 대일본 제국의 외교관이라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삼촌, 혹시 이번 미국 길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 어서 식사하세요. 자. 당신 아이콜 맞나요? 예. 사모님은 건강하시고 이젠 무척 늙으셨겠지. 여보, 당신 입에서 어떻게 아이콜 사모님 소리가. 왜 난 물어보면 안 되나? 당신 당대 아이콜이야 맞아설 것 같지 않더니. 참, 당신 그 현대 일보사 기자로 있을 때 다카하시 선생 밑에서 글을 배웠지. 예. 여보, 뭐라오? 저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들을 좀 보세요.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아름답다기보다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지요. 하루 종일 일에 쫓기다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저 별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다 평온해져요. 낮엔 밝은 데서는 미처 몰랐던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을 털어놓듯이 저 별에게 뭔가 묻고 싶고 저 별과 뭔가 말하고 싶고 저 별과 뭔가 함께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 지금은 뭘 묻고 뭘 말하고 싶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국제정치인 힘에 기초한 열강들의 리해관계의 갈등과 조정으로 흘러왔어요. 그 힘이라는 게 바로 핵이지. 그래요. 그 핵이란 무기가 미국과 대국들에게 유리하게 국제정치를 조정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미력한 핵이라는 무기가 북조선에 가 있다, 그거겠지? 네. 축구 경기로 말하면 지금껏 북조선 골문대 앞에 가서 북을 비워받은 핵이란 공이 이젠 미국의 골문대 앞에 가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바빠맞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고. 당신은 정말 국제정치학 교수 자린 당신에게 내드려야겠어요. 아니, 아니. 나에겐 가야마 아이코의 남편이라는 직함이 더 좋고 더 자랑스럽소. 당신은? 여보,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당신의 방조가 필요했는데. 당신이 새로 시작했다는 지필사업 말이오? 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도쿄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박사 가야마 아이코 선생이 북조선에 대한 글을 지필하기 시작했다는 통신이 벌써 미국에까지 날아오더구만. 아이고, 기자들의 뉴스 속도란. 여보,
북조선에 대한 글을 꼭 써야겠소? 네. 미국이 우리의 협력을 고비했단 말이지. 예. 이젠 납치라는 두 글자만 외우는 앵무새가 신물이 난다면서. 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던가? 우리가 육자회담에 참가할 명분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려면 북조선의 기분을 거슬리는 납치 문제를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사에 청탁하려 다니지 말고 동결대 보상에 따르는 우리 측 의무를 다하라는 거겠지. 예. 하, 우리 손으로 북조선의 진상품을 바치라. 아, 그렇다고 맨손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서든 다음번 육자회담에선 납치 문제를 북조선 인권 문제와 같이 상정토의하게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네를 미국에 보낸 게 아닌가. 어르신, 언제 한번 미국 양반들이 우리 일본의 말에 귀 기울여본 적이 있습니까? 저들의 이해관계 따라 우리 일본이 돌격대가 될 뿐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에게 청탁과 구걸로 살아야 합니까? 전 우리 일본 외교의 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네 외교밭에 몇 년이더라? 네? 한 30년. 우리가 왜 미국의 수모를 받아가면서 북조선에 대한 납치 문제니 테러 지원국 문제니 하는 따위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나? 네? 그걸 알아야 돼. 자네가 그 숙제를 푸느라면 이 늙은이의 괴로움을 이해할 거고 그때 가서야 진정으로 이 나라 일본을 위한 외교관이 될 거네. 어르신, 마츠 사부로가 어제 도쿄에 돌아왔답니다. 그래? 가야마 마츠 사부로가 아닌지. 그래, 내가 불러드렸네. 마츠 사부로가 미국에 있으면 아이코가 쓴다는 북조선에 대한 글에 좋은 자료 원천지가 되지. 예?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그냥 놓아서는 안 돼. 자칫하다간 다카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때 다카시의 북조선 탐방기만 아니었다면 자네와 다카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초월했을 거야. 아저씨, 다카시 선생님이 오셨다죠? 예, 도련님. 지금 어르신께서 선생님과 삼촌이? 예. 미지의 세계를 뚫고 나온 당신을 축하하오. 고맙소. 당신의 사나운 부리가 얼마나 더 벼려졌는지 기대가 되오. 생각나오? 내가 총리로 취임한 직후에 있었던 일을 말이오. 아, 아니, 아니. 당신이 어디서 들춰냈는지.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중학 시절에 신통이도 둔재였다는 걸 신문에 까발켜 놓는 바람에 나는 국민 앞에서 톡톡이 망신을 했었지. 세상엔 올려쳐주는 비난도 있고 내려깎는 칭찬도 있지요. 올려쳐주는 비난, 내려깎는 칭찬이라. 역시 다카시다운 소라기군. 북조선 탐방기도 그런 식으로 쓰게. 다만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자네의 이번 북조선 방문이 국내외 커다란 주목 속에 단행된 것만큼 그 결과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명심하게. 특히 김일성 주석의 접근까지 받은
자네 말 한마디나 글 한자가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우방인 미국이나 남조선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겠네. 섬세성과 열정, 폭력과 도량에서 김일성 주석의 덕망을 따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확언한다. 수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수령을 받들어 모시는 그 진실하고 참다운 육친적인 관계가 바로 군사강국을 타승하고 공업강국을 일떠세운 조선의 기상을 낳게 하였다. 여러분, 저는 다카시 미노루 선생의 북조선 탐방기를 황홀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카시 선생의 탐방기에서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주체 사상을 초석으로 하여 베푸시는 인덕 정치가 어떤 것이며 그 생활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날카로운 필치로 잘 서술한 것으로 하여 그 진실성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학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카시 선생님을 우리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영광,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일본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을 대표해서 선생님께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탐방기가 이렇게 독자들의 마음을 끌게 된 것은 저의 글솜씨가 결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북조선의 놀라운 현실이 나로 하여금 이런 글을 쓰게 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로 하나의 핏줄로 이어진 혈연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탐방기자로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봤지만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고 수령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나라는 처음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체사사에 구현된 조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응당 위대한 현실을 펼쳐주신 김일성 주석님께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다카시 미노루 선생이 리해되지 않았다. 한다하는 큰 나라의 대통령들까지도 다카시 미노루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그런데 그 불이 사나운 새가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가서 그토록 온 세계를 놀래우는 글을 써내다니,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뒤흔들었고 선생님을 탐해하는 것이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선생님과 아이코와의 영원한 결별로 되었다. 네가 감히 날 모욕해? 내겐 너 같은 제자가 없다. 저도
선생님 같은 스승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뭐라고? 선생님에겐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가요? 타국에 가서도 내가 살던 이 거리를 잊을 수 없더구만. 그래서 저국에가 고향의 향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저국에라. 그런데 말이요, 여기 일본에 있을 땐 미처 몰랐는데 저기 미국에 가보니 저국에란 그렇게 향토적인 표현 한마디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구만. 생각나세요? 아버지가 북조선에 다녀오신 후 그곳 사람들은 김일성 수석님을 모신 조선의 긍지와 사랑이 곧 저국이라고 노래한다던 말이. 그래, 그랬었지. 김일성 수석님이 서거하신 후 북조선은 지난 15년간 세계 열강들이 포위 속에서 살아왔어요. 만일 미국이 북조선처럼 제재와 봉쇄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열백번은 망했을 거요. 이번 금융위기로 진으로하던 큰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당하는 걸 보니 빗바람에 제일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국가가 미국이요. 반면에 북조선 경제는 그 어려운 봉쇄 속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고 있어. 어제 통신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연초부터 경제 부문을 현지 시찰하셨다는 소식이 실렸더군요. 40년 전 아버지가 김일성 수석님을 만나 뵙고 쓰셨다는 시가 생각나요. 주체의 아버지, 그 손 삼가 잡으니 뜨거우는 것이요, 그 마음 이내 심정에 흘러들어라. 뜻과 조이 오고 가는 비길 바 없는 기쁨, 그이께서 내리시는 말씀, 평화에 자신 넘쳐 흘러 쫑쫑한 그 목소리 내 가슴 두드려주네. 얼마나 크나큰 그 손이신가. 이 마음 감싸주시네. 정 깊은 손이시어라, 뜨거운 손이시어라. 미국이 멀어져 가는가, 일본이 떨어져 가는가. 며칠 전 외무성의 한 고위 관리가 북조선 납치 문제를 육자회담에 상정시켜달라고 미국에 청탁하려 갔다고 한다. 일본의 청탁을 미국이 존중하였는가? 존중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일본은 누가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가? 과연 청탁과 구걸만이 이 나라의 외교인가? 민족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도대체 자네들은 뭘 하고 있는가? 외무성의 기밀이 공공연히 신문에 실리다니.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이고, 새치 혓바닥 때문에 긴 목이 잘린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의 책이 절대로 세상에 나오게 해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코의 집인가? 예? 아이코, 정신 차려! 북조선에 대한 글을 당장 고도치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아니... 아... 여보... 끝내 아이코도 당신처럼. 전화는 왜 안 받나요? 아이코. 다카하시 미노루,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소. 어머니, 너무 걱정 말아요.
질투 없는 형성이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아버지, 여보, 아버지. 여보, 이럴까요? 겁나 할 게 없다. 난 진리를 밝히니까. 끊었다? 야,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라. 예. 대사님, 탐방기는 두 분만 실으면 끝납니다. 뭐? 모조리 같은 것들. 그 늑다리 하나 꺾지 못해. 대사님, 다카시 아이코가 미국 유학을 신청했습니다. 좋아. 이제 오세요. 왜 나와 있어? 조나 종소리 만나면 심장이 활랑거려서 어디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 삼보나 합시다. 처녀 총각 때처럼 연애를 하면서 말이요. 연애요? 아유, 아니 영감. 자, 저 당신 생각엔 마츠사부로가 어떻소? 마츠사부로? 그 고학생 청년 말이에요. 그는 진실한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신문사에 받을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콘 마츠사부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데요. 아이코가 언제면 인생사에 눈이 트겠는지 더두고 봅시다. 우리 탐방기 연재나 끝내놓고 아이코와 셋이서 온천에도 갑시다. 예, 정말 오래됐군요. 여행으로 가본 지도. 참 당신 생각나오. 아이코를 낳고 보름 만에 그 애를 안고 여기 나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던 일이 말이오. 그때도 벚꽃이 곱게 피었댔어요. 그때 정말 당신이 고왔댔어. 난 그때 여성의 진정한 미인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했지. 당신도. 어디가 봐도 당신만큼 고운 여자는 없어. 아이 참, 다 늙은 게 뭐가 곱다고. 여보.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자요. 그래 그래. 무엇을 빈다? 여보, 당신 뭘 빌었어요? 부처님, 조선의 하늘에 솟아오른 태양이 온 지구 위에 비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지. 당신은 말씀마다 태양이 얘기군요. 왜? 그 태양이 있어 이 다카시 미노루의 삶도 있는 게 아니겠소? 하긴, 그처럼 숭배하는 김일성 주석님은 위인 중에 위인이라면서요. 그렇지. 우리 일본 사람들도 언제면 당신처럼 조선을 리해하게 될까요? 이제 그날은 꼭 올 거요. 그래, 당신은 뭘 빌었어? 난 당신 일도 잘 되고
우리 아이코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어요. 그래, 좋은 걸 빌었구만. 가만! 이게 무슨 짓이오? 닭가시 선생, 혓바닥이 가벼운 줄은 알면서도 혓바닥이 목에 붙어있는 줄은 몰랐지? 그래, 어쩌자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사제문을 쓰던가 아니면 죽던가. 닥쳐라, 더러운 놈들. 좋았다. 야! 아직도 기운은 살아서. 어디 죽어봐라. 이길. 아니야. 여보. 아니, 여보, 여보, 정신 차리고. 몸으로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아이고를 찾아봐야겠네. 그 애를 찾아야 해. 예? 아이고 선생님이야 대학에 출근하지 않으셨나요? 어, 그래, 그랬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는데. 여기서 뭘 해? 어머나, 교수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 그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993년 북조선과 미국이 특별낚시찰 문제로 치열한 대결을 할 때 말입니다. 가만, 석담 한마디로 회담을 중지시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네, 회담 타에서 북측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의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마거리트 미첼의 장편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개는 지저도 행렬은 간다. 결국 이 한마디로 그렇게 떠들던 미국이 봉오리가 된 셈이죠. 네. 야, 교수 선생님은 정말. 아, 자. 오늘날 국제정치학은 주의나 사상을 초월하여 물리적 힘에 기초한 미사일과 핵의 정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무기입니다. 선생님, 그럼 북조선의 핵무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북조선의 핵무기는 결국 미국이 북조선에 준 선물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한 북조선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이라는 이상한 무기로 위협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북조선이 미국이 핵무기를 그냥 쓰라고 놔둘까요? 세상에 맨손뿐인 사람들이 몰려가서 총을 내리라고 하면 총을 내릴 그런 강도는 없습니다. 이쪽도 총을 들고 겨누면서 함께 총을 내려놓자고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처사죠. 자, 여길 보세요. 부시 정부가 밝힌 핵태세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핵무기 사용의 첫 대상 국가는 바로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입니다. 미국의 핵 선제 타격 전략에 노출된 북조선은 체제 보장과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 바 북조선이 내놓은 생존 전략이 바로 핵무장 전략입니다. 북조선은 미국에 우리가 핵무장 국가가 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우리와 평화 공존을 하겠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주동적인 반격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평화 공존이 아니라 북조선을 폭정의 전초 기지로 규정하고 필요하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공연한 폭언이었습니다. 제2기 부시 취임연설과 연두교소, 국무장관의 국회 인준 청문회 발언 등에서 미국은 북조선과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5년 2월 미국에 중대되는 대조선 고립 책동에 맞서 자유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죽어도 북조선과는 대화를 안 한다던 미국이 제발로 육자회담을 제안하여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을 협의하고도 공동성명의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북조선에 대한 제재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북조선은 2006년 7월 5일 바로 미국 독립절 다음 날이며 부시 생일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화냐 대결인가의 선택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사회를 동원하여 대북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북 제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2006년 10월 3일 핵시험 예고 성명을 발표했고 2006년 10월 9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조선이 미국을 향해 핵시험이라는 첫 소문을 날리는 위대한 나라로 되게 했습니다. 선생님, 북조선은 핵시험을 10월 3일부터 6월 사이에 하겠다고 온 세계에 선포했는데 왜 우리 일본이나 미국은 몰랐습니까? 북조선을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 핵시험을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기해서 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또 북조선은 영토가 광활한 나라가 아니므로 공중감시를 제대로 하면 시험 장소를 포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조장해온 북에 대한 과소평가로 해서 핵시험 여부에 대해 잘못 생각했으며 7월 미사일 발사 때처럼 북의 유인 교란 작전에 걸려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었죠. 결국 조선 속담에 있는 것처럼 닭 쪘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 선생. 안녕하세요. 미안하지만 선생의 강의안을 좀 볼 수 없을까요? 외무성에선 대학 교육 과정안도 검토하는가요? 이 나라 교육 시책엔 나라의 정치를 헐뜯으라는 문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이 나라 정치를 헐뜯은 게 없는데요. 우방인 미국을 비방하고 적대국인 북조선을 찬양하는 건 우리 일본 정부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 선생? 미국 앞이만 서면 작아지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시각에 서겠죠.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에 일본의 외교는 구걸 외교라고 냈어? 아, 참 이번에 미국의 북조선 납치 문제로 구걸 청탁행을 가셨던 분의 이름이 꽤 낯이 익던데요. 감히 이 나라의 외교관들을 모욕하오? 난 사실 그대로 기사를 썼을 뿐이에요. 일본은 조선 문제 해결해서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밖에 한 게 없다는 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 당신은 외교관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왔는가요? 그래서 이 신문에 일본의 외교는 구걸 외교라고 냈어? 감히 이 나라 외교관들을 모욕하오? 그래, 당신은 외교관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왔는가요? 뭐? 사죄하라고?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대한민국의 우방이라는 일본 땅에서 이따위 글을 내게 하다니. 지금 다카시의 글은 교도 지지뿐만 아니라 AP, 로이터, UPI 등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통신이 그대로 날리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을 요합니다. 대책? 그,
당신은 참사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있어? 너희들도 말이야! 벌써 서울에서 호출이... 예. 예? 대통령 각하께서요? 예.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참사, 당신은 이 신문이 한국 영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일체 통로를 차단해야겠소. 예. 그리고 소기관은 정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에 제출할 항의각서 초안을 작성하시오. 알겠습니다. 참사 선생, 우리대로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때문에 우리는 다카시 미노루가 정식으로 신문에 사죄문을 낼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다카시 미노루가 사죄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의각서에 제기한 대로 우리 한국에 있는 현대일보사 지국을 당장 폐쇄하겠습니다. 뭐? 사죄하라고?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래, 자넨 외교관이라는 게 자존심도 없나? 남조선 게레따이의 말에도 꼼짝을 못하다니. 선생님, 이건 국가적인 외교관계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사죄를 안 하시겠다면 그땐 이 제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게. 나에게 너 같은 제자가 없다. 저도 선생님 같은 스승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뭐라고? 선생님에겐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가요? 당신도 내게 사죄문 소리를 하는구만. 날 지조도 없는 거짓말 제의로 만들 심산인가요? 다카하시, 나는 종비 임무를 받았네. 종비 입장도 생각해줘야 할 게 아니요. 오, 종부. 똑똑한 자기 사상도 없는 종부. 기자라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족대국가로 보고 있는 공산국가를 찬양하고 그 순회자를 칭송해서 글을 썼다는 건 더욱이 황군의 종군기자로 나섰던 일본 사람으로서 수치요. 아니, 아니. 난 김일성 주석님께서 벌리신 항일 전쟁터로 종군한 일본의 첫 기자이며 중전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글에는 철저한 객관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어. 기시 선생, 당신이 정치가인 것만큼 내 똑똑히 얘기해 줄 게 있어. 오늘날에 와서 조선의 김일성 주석님을 모르고서는 현시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더욱이 정치인으로서 더 말할 게 없고. 앞으로 세계는 조선을 중심으로 발전할 거요. 아? 아니, 사직서라니요? 난 기자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히고 사죄문을 요구하는 이 신문사에서 더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아, 다카시 선생. 선생은 20대의 청춘 시절부터 40년간을 우리 신문사를 위해서 파란만한 한생을 바쳐왔고, 또 선생이 문필가로서의 대외적인 영향력과 공적을 봐서라도 우린 선생을... 아니, 아니. 난 나가겠습니다. 예. 아, 다카시 선생. 다카시 선생. 더 늙지 말고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선생,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차를 드십시오. 유리, 네가 매일 아침 부어주던 이 차를 더는 맛을 못 보게 됐구나. 고맙다. 선생님, 이제 더는 선생님 굴을 벌 수 없게 되겠지요. 아니, 아니. 글이란 신문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란다. 나는 이제부터 온 세상을 향해 글을 쓰겠다. 아버지의 이 말은 세상의 진실을 구하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려는 자신의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내가 써야 하는 글은? 세계는 2003년 1월 11일을 지구가 깨지는 날이라고 법석 꿇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기구에서 탈퇴한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 글은 2000년 10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알브라이트의 북조선 방문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역사적인 이 순간을 목격했다. 지구상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들과 신문사들, 통신사들은 미국이 국교 관계도 없는 적대국인 북조선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전례 없는 경이적인 사변에 대해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로 전하였다. 이날 행성은 평양을 축으로 돌았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취임 연설에서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인류의 평화라는 미명하에 북조선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대북 군사적 압박 공세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정화에 급변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가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어. 그거야 북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에요. 그렇소. 조미 공동 성명과 조미 기본 합의문의 완전한 파탄이요. 어제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척해서 북조선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어. 국제원자력기구 청국자의 며칠 내로 북조선이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사에 넘겨 제재를 갈 것이라고 최후 통첩까지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받아들여 북조선을 팔가놓자는 심찬이지요. 이번엔 북조선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소. 하긴 지금껏 그 어떤 나라도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에 굴복하지 않은 전례는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시절 합의된 조미공동 코뮤니케를 백지화했을 뿐 아니라 악의 축 국가와는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북 군사적 압박 공세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적, 군사적 압력책 등으로 해서 북조선의 생존권은 사상 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 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됐습니다. 조선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모지않아 조선이란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여 세계의 초점은 또다시 조선으로 쏠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가의 최고 리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 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세계는 놀랐다. 북조선이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 탈퇴에 림시정지에 있었다는 것을 미국이 놓치고 있었다. 결국 주패장은 조선이 지고 있었다. 이날 온 세계는 북조선의 NPT 탈퇴로 지구가 깨어졌다고 경악을 질렀다. 미국과 그 연합세력의 정치 군사적 압력을 NPT 탈퇴선은 한마디로 치어물리치신 분. 세계는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세계 속에 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속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 알려주신 강철의 인간 강철의 선아이, 강철의 영웅 김정일 국방위원장. 40년 전 아버지는 북조선에 다녀오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에 와서 조선의 김일성 주석을 모르고서는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앞으로 세계는 조선을 중심으로 발전할 거요. 그렇다. 오늘도 세계는 김일성 주석님의 뜻을 이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 의해 조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아, 김일성 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 위원장. 끝없이 나를